안녕하십니까. 상속세 5분 강의 한학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는 누가 받을까를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혜택이 큰 사람이 위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혜택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시 가장 그 혜택이 큰 사람을 위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보유에 대한 혜택은 자동차 보험금이 제일 그 비중이 큰데요. 자동차 보험금은 크게 운전 이력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운전 이력이 많은 사람 위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세 기준으로 혜택이 많으신 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보유 용도에 따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근로자와 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근무에 직접 사용을 하게 되면 자가운전 보조금으로서 월 20만 원 비과세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20만 원 규정을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의 갑분세와 사대보험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생각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인인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큰 사람을 위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당기순이익이 크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를 할 여력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유류대 등의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 금액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다음과 같은 복식부기 의무자나 성실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매각 금액이 수익 금액에 산입되거나 기타 비용 한도 금액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보셔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똑같이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좋은 점이 있으나 그에 해당되는 사후 관리가 있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임직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기타 일지 작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사겨 처분 부분으로 사후 관리가 이뤄짐을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입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크게 화물의 경우를 볼수 있는데 그 화물의 경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화물로 사용을 할 경우와 개별 화물, 용달 화물 요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화물은 우리가 알수 있는 지입차에 소속이 되셔서 운행을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엔 개별 화물과 용달 화물은 트럭의 톤수에 맞춰서 1.4톤 이상이시면 개별 화물, 1톤 이하시면 용달 화물로 구분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용으로 해당되는 분들의 상속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일반 화물일 경우야 기타 개별과 용달 화물일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서 알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일 경우에는 지입회사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조합 증명서가 떼어집니다. 그 소속 조합 증명서가 있다면 구속 없이 상속을 승계하여서 매매를 하거나 기타 임대를 하거나의 행위를 할수 있는데요. 개별 화물과 용달 화물은 본인 명의로 그에 해당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상속인 1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포기하는 절차를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절차를 통해서 매매 또는 임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는 누가 받을까에 해당되는 것을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혜택이 큰 사람 위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유지 시에 해당되는 혜택과 또 사용 용도에 따라 해당되는 혜택을 충분히 살펴보셔서 누가 상속받을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